아빠킹님 유난히 양악하시네. 무슨 소리야? 카누님이 어딜 봐서 양악 유저야. 이 카누님은 못 그냥 놔두면은 그냥 양악을 하는 유저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편견이 아빠킹은 아빠킹 밑엔 다 안 된다 이런 생각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빠킹도 집니다. 많이 져요. 자, 아빠킹은 폭주 오비토의 마다라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자, 그리고 카누님은 나가토의 페인을 골랐습니다. 굉장히 거침없이 경기를 빠르게 가져가려는 아빠킹 좋습니다. 자, 신라천정. 그러나 여기 신라천정이 머리를 맞는 아빠킹. 자, 하지만 뭐 상대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자, 카노님은 지금 여기서 차라리 만상천이나 이런 거 좀 써줘야 돼. 지금 상대 바꿔치기 빼려면. 됐어요! 야, 지금 신라천정과 잡기를 동시에 넣어가지고 둘 다 판정을 받았어요. 카노 나이스였습니다. 자, 하지만 더 큰 데미지를 줘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카누가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아빠킹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했죠. 바꿔치기 차누님이 썼다라는 거. 이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누님 체력만 다른 만큼 진짜 아빠킹한테 갚아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도망가네요. 아, 카운터 좋고요. 카누님 너무 솔직하게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자, 가득해주고요. 만장점 빨아주고 때려주고. 그렇죠, 이거죠. 자, 때려주고요. 아, 그러나 옆에서 네, 빨렸네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확실히 진짜 카누도 기회 오면 잘합니다. 이번 경기는 좋은데요. 야, 카운터 타이밍도 정말 좋았어요. 지금 보면 카누님 카운터에 노멘서가 차크라 칸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지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나가토 먼저 때리면 됩니다. 맞았어요. 야, 아빠킹 역전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또 공중에서. 와, 지금은 레이저포를 뛰어넘는 플레이 좋아요. 자,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빨리 죽여야 됩니다 지금 아빠킹을. 체력 차이가 나는 순간 이게 손해. 지금 이게 정말 큰 손해예요. 여기서 좁혀야 돼. 아, 지금 카누가 바꿔주기 없는데요. 엄청 많이 맞겠는데 이거는. 아, 만상천인으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섣부르게 아빠킹이 이길 거라 보기도 애매하고, 카누님이 지금은 좀 희망이 없다라 보기도 좀 애매해요. 아직 그래도 피가 두 줄 남았으니까 이제 한 줄이지만. 자, 만장천인 바꿔치기 빼주고요. 신라천정. 아, 안다네요 저게. 자, 가득했습니다. 좋습니다. 카누 다 때려주고. 자, 지금 아빠킹 빠져나오면 그냥 다 맞았어야 됐는데 괜히 바꿔치기 쓰는 바람에 지금 카누가 이거 절대 안 놓치죠. 이거 놓칠만한 선수가 아닌데 이걸.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지금 각성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지하러 와서 아빠킹. 야, 이거 각성하는 척하면 레이저포로 상대 낳고 각성까지. 와, 일석이조의 경기를. 자, 좋고요 카누. 아, 그러나 이걸 카운터로 걷어내는, 다시 한번 걷어내는 아빠킹. 대단합니다. 상대가 각성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줬고요. 자, 이번 카운터는 빗나갔어요. 아빠킹 바꿔치기 다 썼어요. 아빠킹 바꿔치기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카누 바꿔치기 관리 이겼습니다.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나가토 갑니다. 나가토. 아, 베인으로 각성 끝났어. 이거 그냥 계속 가면 돼요. 계속 가면 가드가 깨집니다. 자, 마다라로 오는데요. 이게 좋은 선택. 자, 하지만 바꿔치기 찼어요. 아빠킹 만장천인 빨리 잡고 가드 클래시를 예측하고 점프로 띄워주는 카누 좋았고요. 자, 카누 가드 깨집. 아, 다시 한번 카누 가드 클래시 피해주고요. 그러나 카누이 지금 바꿔치기 없다라는 건 정말 위기예요. 들이대면 안 되죠. 들이대면 안 되죠. 들이대면 가드 깨지죠. 마지막 바꿔치기 쓰면서 빠져나오는 카누. 아, 나가토 먼저 때리면 막아주고 대시. 와, 대시할 때쯤 오비토로 잠하는 카운터. 와, 바꿔치기가 없는데도 인간 절대 방어를 보여준 아빠. 그러나 그걸 뚫어내고 있는 카누 먼저 바꿔치기 차고요. 디오조는 소리검 점프로 딜을 피해냈습니다. 만상천이 빨아주고 바꿔치기 아빠킹 한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카운터로 만상천이를
아 반격해주는 앞바퀴 다시 한번 카운터 카운터 아니 만삼천인 와 미쳤네요 경기 바꿔치기 다 썼습니다 빠져나오는 앞바퀴 이거 수리검 이런거 오비토 자 카무이 피해야돼 저거는 인수를 심는 자 야 여기서 앞바퀴기 와 역시나 와 대단해 뒤에도 눈이 달렸네요 이 선수 아 한번 사고를 정말 크게 내주면서 한 경기 따라갑니다 와 정말 대단해 근데 정말 앞바퀴님한테도 소름 돋았던 게 바꿔치기 없어요 분명히 카누가 너무나도 유리한 순간인데도 카운터 몇 번이나 연속으로 치면서 버텨 오면 죽는다는 건 아니까 버텨냈는데 아 결국 카누님이 역전해 냈네요 아 대단합니다 한순간에 예전에 그 카누님은 제가 알던 카누님은 뭔가 극딜로 역전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아 이런 운영력으로 앞바퀴를 한번 이겨주는 경기 이런 역전의 경기 아 오늘 진짜 4강전 왜 이러나요 아쿠아님이 나오니까 이젠 또 카누님이 또 아 오늘 MVP 경기는 막 3개씩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를 아 대단하네요 정말